현대차가 새로운 전동화학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에 물류 특화 모델 카고와 카고 냉동을 출시했습니다. 자식캡을 기반으로 한 ST1은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형태로 확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차량입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중 하나인 ST1을 내세워 새로운 차원의 고객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ST1 카고와 카고 냉동은 샤시캡에 각각 일반 적재함과 냉동 적재함을 장착해 물류 및 배송 사업에 특화시킨 모델인데요. 안전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물류 차량의 최적화된 재원, 물류 차량 특화 기능 등 디자인부터 편해 안전까지 물류와 배송 사업에 맞춘 사양을 반영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차량 경험을 선사합니다. ST1 카고와 카고 냉동의 전면부는 충돌 안전에 강한 세미 보니 타입의 디자인을 반영했으며 전면 범퍼, 측면 사이드, 가니쉬, 후면 범퍼 등 긁힘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에 블랙 컬러의 프로텍터를 적용해 차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련미를 살렸습니다. 또한 유선형의 루프 스포일러를 비롯해 탭과 적재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가니쉬를 장착해 공력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실내는 직관적인 전자식 변속 버튼을 비롯해 12.3인치 컬러 LCD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전용 내비게이션 화면을 탑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용량 센터 콘솔, 크래시 패드 및 일렬 상단 수납함, 트렁크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사용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ST1 카고와 냉동 카고는 전장 5625mm, 전폭 2015mm이며 전고를 2230mm로 구현해 지하 주차장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적재고와 스텝고를 낮춰 짐을 싣고 내리기 편리하게 설계했습니다. 적재함 실내고는 1700mm로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허리를 크게 구부리지 않고도 편안하게 짐을 넣거나 뺄 수 있도록 했으며 적재함은 경쟁 모델 대비 내부 폭을 넓혀 8.3m3의 큰 적재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적재함 전장은 2642mm, 전폭은 1810mm입니다. 적재함의 측면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후면에는 개방감을 최대화한 트윈 스윙 도어를 적용했으며 측면과 후면 도어에 모두 전동식 잠김 시스템을 반영해 걸쇠 형태가 아닌 승용차의 도어처럼 전동으로 적재함 도어를 열고 잠글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후면 트윈 스윙 도어는 열림 작동 시 양쪽 도어가 90도로 고정되며 도어 고정 장치를 이용해 258도까지 열고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 짐을 싣고 나르는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밖에도 적재함 후면 하단에 스텝 보조 발판을 추가해 적재함을 좀 더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냉동 카고는 열전도율을 낮춘 신규 단열재를 사용해 높은 단열 성능을 갖췄으며 냉동 적재함의 바닥재를 알루미늄으로 적용해 부식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내고는 1608mm, 전장 2562mm, 전폭 1750mm, 적재 용량 7.2m3입니다. ST1 카고와 카고 냉동은 물류와 배송 작업에 최적화된 재원을 갖췄는데요. 두 차량 모두 76.1kW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카고가 317km, 카고 냉동이 298km로 한 번 충전으로 하루 배송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송 기사들이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ST1 카고와 카고 냉동의 모터 최고 출력은 160kW, 모터 최대 토크는 35.7kgm으로 두 모델이 동일하며 전비는 카고가 3.6kWh, 카고 냉동이 3.4kWh입니다. 이외에도 물류 차량 특화 사양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는데요. 카고 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은 현대자동차 최초 기술로 적재함 후방 상단에 4개의 주차 경고 초음파 센서를 탑재해 저속에서 후진 시 주변 물체와 충돌이 예상될 경우 클러스터 화면과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카고 도어 열림 주행 경고는 운전자가 적재함 도어를 열어놓은 상태로 주행을 시도하면 클러스터 화면과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으로 적재함에 실린 화물을 보호해줍니다. ST1 카고 냉동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냉동기를 제어할 수 있는 냉동기 컨트롤러가 탑재됐습니다.
냉동기 컨트롤러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냉동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운전석에서 냉동기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냉동기를 켜고 끄거나 온도를 설정하는 등 제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카고 온도 이탈 경고 기능도 있어 냉동기가 설정한 온도에서 벗어날 경우 클러스터 화면과 경고음을 통해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외 V2L, 빌트인 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애프터 블로우 시스템 등을 장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빙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전측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ST1 카고와 카고 냉동은 외장과 내장 모두 단일 컬러로 운영하며 판매 가격은 카고 스마트 5,980만원, 프리미엄 6,360만원, 카고 냉동 스마트 6,815만원, 프리미엄 7,195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